뭐 게임 만들 때 용량 큰 거는 다시 까는 게 최고야. 무결성 더럽게 오래 걸리네. 왕후 때부터 잘 먹었어요. 내일 모레 입대합니다. 안녕. 아이고 언제다 개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일 모레 입대 잘 다녀오세요.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가서 잘 하시고 몸 건강히 제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와우 때부터 본 거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본 거지 뭐. 한 몇 년 된 거지? 5년 됐겠지. 최소 5년 아니야? 최소 4년? 최소 5년이겠구만. 돈을 좀 더 준다고? 한 돈 백 줘야 돼. 응?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바뀔까? 차 있다. 굿. 40? 많이 올랐다 그래도. 서버레일 가자. 12년도에 와우 했냐고. 저 와우 리치킹 때 했었어요. 원래 오리지널 때부터도 하긴 했는데 방송은 불성 말기 리치킹 때부터 해서. 근데 아무리 좋아져도 싫어요. 회사 탕비실이 10억이라도 집에서 먹는 맥심이 최고야. 집에 보내죠. 집이 최고긴 하지. 근데 어차피 가는 김에 월급이라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월급 쥐꼬리만 한데. 150 정도면 엄청 억울하진 않을 듯. 아, 할 거 없으면 그냥 빨리 갔다 와야겠다. 그래도 좀 약간 괜찮은 느낌? 아유, 잘 안 되네. 여기 파밍하죠? 0점. 다리 건너기 전에 흰차 타자고? 아, 아까 있었어? 오케이, 잠깐만 파밍 좀 하고. 팩트, 운전 더럽게 못하시네요. 원래 잘하는데 오늘 좀 별로였네요. 어? 에어드랍? 머리 박았으니 0점? 뭔 갑자기 탄띠만 이렇게 나와? 소염기? 어? 근처에 차소리 나는데? 어떤 놈이야? 저격인 것 같다. 야, 아. 오늘은 그래도 한 판당 5분은 넘기네요. 컨디션 뭐 그렇게까지.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티밍이라니까. 아, 나 해달라고 안 왔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 응? 방송이나 이점 이용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있으니까 탄 겁니다. 저는 빨아서 갖다 준 거 봐요. 완전 쎄 하얗게 빨아가 삶아가지고 완전 쎄 차네요. 다시방에 뭐 없습니까? 킷 같은 거? 메디킷? 트렁크에 없어? 저놈은 느낌이 나 죽이러 온 것 같다. 방금 온 놈은 요즘 하자 이배율. 디싼가? 없어. 차 타고 가야 돼. 그지 여기. 주고 간다 감동 실화.
감사합니다. 입에서 블라형님 만원 후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번 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에 템 있어라 제발. 총 그지 그지 그지. 거기 쫓아왔어. 아까 이름 쫓기 있었어? 죽을 녀석이 이거 안 가! 녀석이 이거 멍청하게 안 좋아한다고 짜쇼. 아 고수들 이렇게 하면 죽던데? 다 마치던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템 없어. 버려버려 템 없으니까 버리고. 어 써버리 가면 되겠다. 써버리 서버에 가서 빨리 파밍해가지고 갑시다. 거긴 후반 방파사 된다고. 어 모유탄 의자 때문에 그냥 내려서 때렸으면 잡았다고? 과연 그럴까요? 내려서 때렸으면 못 잡고 저 녀석이 내렸으니까 차로 날 치러 올 거야. 그러다 병림 피고 5분 정도 10분 정도 하다가 총소리 듣고 온 다른 녀석에게 우린 죽겠지. 흔한 레파토리입니다. 저 걸리지 않아요. 싸봐서 안 되면 버리지 뭐. 사석만 바꿔서 써도 되는데 어차피 내려서 못 맞출 거야 아마. 저 거기 은근히 또 아 저 타이어를 노렸어야 되는데. 똑딱 노인다 노잼사가. 똑딱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아까 누가 하셨어요. 룰을 지키세요. 일단 서버에 가기 전에 여기 파밍하죠. 여기 아무도 없었을 텐데. 좋아. 뭐야? 갑니다. 이게 뚝딱인데 이번 뚝딱은 뚝딱을 가장한 약간 홍보 약간 느낌 냄새 났어? 어? 아 저격소 옮기 씨. 일단 소총부터 빨리 먹고. 없어 없고요. 혹시 모르니까 먹어놔야지. 여기 오른쪽 다 뒤지고 가겠습니다. 야 왜 갑자기 또 문어예요 왜? 응? 아 1일 1문어라 12시 전에 쓴다고? 누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아니 그거 안 쓰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쓰세요? 문어 금지야 이제. 그만해 이제. 문어 한물 갔어 이제. 응? 문어 근데 안 갔더라. 외국 방송에서도 많이 하더라. 왜 조끼를 멸시하는 거죠 유유. 조끼? 아 나 입은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먹을게요. 아니 그걸 왜 대체 조끼를 그걸 안 입에. 아 죄송합니다. 나도 풍경처럼 핑크가 잘 어울리는 돼지가 될 거예요. 총만 나오면 돼. 일렙 조끼 먹었어. 아까 이랩 조끼가 스노우볼. 아 나왔죠? 이제 나왔고. 형님은 그냥 음포가 잘 맞으시는 것 같던데. 음포 쓰시죠. I say 유 say 포 포 음포 음포 블러드 테이. 아 그건 괜찮았다. 신선했다. 마치 수영하는 것 같았다. 음포가 잘 맞는 것 같다가도 한 세 발 맞춰도 안 죽기 때문에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약간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총알이 총이 약해서 안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 좀 약간 좀 안 좋음. 사람은 언제나 작은 실수를 한다. 그것을 사람 냄새라고 표현하는데 이 형에게는 그 냄새가 너무 진한 티게 난다. 근데 맞췄죠? 따다리 쐈는데요? 쏘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위 날 건드려? 왜? 질 것 같아? 멈췄어. 아 가지 그냥. 어디 멈췄냐? 아 가는 건가? 야 저기 말이야 어? 장난 아니지 한 발 쐈는데 맞추는 건 보고 놀랬지? 어? 무서워? 배율을 장착하라고? 맞아 2배율 있었지? 녀석이고 주유소에 튼 것 같은데? 차소리 하나 더 나거든요? 어디야? 옆구 그 자체 디귿디귿. 여기 자리 괜찮은데? 양옆에 방어해주고? 나쁘지 않은데? 뭐야 석궁? 뭐야 어디야? 핵 아니야 핵? 아니 석궁이라니? 석궁? 석궁 실화냐? 어디서 쏜거야 킬캠 내놔 어디야? 아니 여기 이쪽에서 쐈겠지? 이쪽에 없었는데? 어디 위에서 쐈나 일로? 언덕에서? 뭐지? 열등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생소한 감정인 열등감이 느껴질 때면 나는 현실 도피를 해버린다. 열등감의 근본은 역시 아무것도 이론에 말 끝에 붙이는 애들은 실제로 현실에서 땀 흘리면서 말하나요? 말 끝에 뭐요? 땀이요? 왜? 불편해? 아 그냥 땀 붙일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어? 실제로 형 길 걸어가시는데 어떤 분은 머리 내리고 어떤 분은 머리 올리고 옷을 뭐 다른 거 입는데 다 신경 쓰지 않잖아. 그냥 넘어가면 되지 막 일일이 그런 거. 아저씨들 뭘, 너 옛날에 네. 채팅할 때 땀 좀 많이 흘림 그런 적이 있어. 그럴 때가 있어. 너그럽게 생각합시다 우리. 어? 저도 옛날에 뭐만 하면 울 때가 있었고 이제 우는 거 벗어나니까 이제 약간 땀 흘릴 때가 있었고 이게 또 이게 채팅이 유행이 있어요. 예. 옛날에 얘기한 다음에 표정 있죠. 표정 이거 이거랑 이 표정 이거 무조건 지었던 적 있어. 말한 다음에 어. 아니면 말한 다음에 막 운다든지. 아 그렇게 많이 안 울고 한두 개씩 붙인다든지. 땀 왜 이렇게 땀이 왜 이렇게 커? 어? 땀이 크네? 점이 커? 그럼 넌 현실에서 키읔키읔키읔 웃냐? 뭐 동양인 비하라고? 아 그러네? 난 근데 동양인이잖아 멍청아. 어? 여기서 난 나일 뿐이야. 누구도 날 대신 할 순 없어.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처음부터 우린 친구였으니까. 응? 뭐죠? 간다. 자기 위야. 자기 혐오? 흑인이 미거 하는 건 괜찮다. 그치. 보통 이제 흑인 개그나 스탠딩 코미디 보면 막 니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인종이 하면 좀 위험하죠. 조심해야 돼. 간다.